우리나라 경제가 3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과 OECD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한국 경제는 전분기 대비 0.3% 성장했습니다.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OECD 성장률 평균을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이자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29개국 중 13위 수준입니다.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.